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스플로이트를 이용해서 FTP 서비스를 공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패킷을 와이어샤크로 분석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메타스플로이트를 실행을 시키고요. 우리가 FTP 지금 현재 메타스플로이트 테이블과 그다음에 빅박스 두 개의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두개 대상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실행을 시켜서 메타스플로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스캐너 기능을 활용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FTP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때그 메타스플로이트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뭐 히드라라는 것도 있고 뭐 메두사 뭐 이러한 FTP 패키 비밀번호, 계정 정보나 그런 것들을 취득하는 그런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후에 기회가 되면 그건 별도로 살펴볼 거고요. 메타스플로이트를 활용하는 이유는 메타스플로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캐너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 프로토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동일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온다면은 동일한 성능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메타스플로이트를 좀 활용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또 메타스플로이트를 활용하다 보면은 칼리눅스에도 당연히 익숙해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사용하려면요. 유즈 어슬리어스. 이거는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공격 코드들을 직접적으로 집어넣는 그런 형태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좀 부가적으로 기능, 확장 기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쪽에 이제 모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 그 다음에 FTP라고 치고 탭탭이라고 치시면은 FTP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모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리눅스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탭탭을 좀 많이 자주 사용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요 폴더에 지금 현재 여기에 그 다음에 스캐너에 FTP에 그 다음에 요만큼이 지금 현재 FTP하고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인명 연결이 되느냐 안 되냐 요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아래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엔 특정한 FTP 서비스,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되어 있는 어떤 FTP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대상으로 취약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FTP 로그인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TP 버전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특정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대상으로 우리가 FTP 취약점들이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명 연결과 그 다음에 로그인 정보. 로그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특정한 아이디 계정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자동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TP 버전. 이렇게 세 개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FTP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스캐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것은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anonymous라고 인명 연결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보고야 할 것이고요. show options를 show options를 보시면은 몇개 없습니다. 입력하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메타스플로이트의 그런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메타스플로이트를 사용을 하던 어떤 도구를 사용하던 어떤 도구에 대한 그런 사용 같은 것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구들을 활용을 하세요. 단지 그 원리들을 파악을 하고 그게 시스템에 영향을 줄수 있냐 아니냐, 이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요 메타스플로이트에서 현재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은 FTP 패스워드라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모질라. 그 다음에 골뱅이 example.com이라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을 하다가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얘는 메타스플로이트를 이용해서 얘가 대량으로 공격을 하는 형태구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메타스플로이트 이용해서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의 쓰임들을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이 공격을 하고 난 뒤에 항상 이제 패킷 분석들을 지금 현재 와이어샤크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 공격 도구들이 어떤 흔적들이 남겨 있는가를 좀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이제 이렇게 수사기나 그런 수사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로그 분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할때그올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런 패턴들을 딱 보면은 아
이거는 도구를 돌렸구나, 아니면 SQL 맵으로 돌렸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onymous로 분석 그 유저를 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인맥 연결이면요, 이 패스워드하고 상관없이 얘는 그냥 접근이 돼요. 이게 인맥 연결로 허용이 되어 있으면요, 이 Anonymous는 패스워드가 없어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Anonymous가 이런 식으로 임의의 패스워드가 입력이 돼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FTP 유저는 Anonymous로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R 호스트 같은 경우는 리모트 호스트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R 호스트로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스포이트 사용할 때 이렇게 S가 붙어 있는 거하고 S가 안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S가 붙어 있는 것은 이제 대량의 IP들, 여러분들 C클래스, B클래스 대상으로 이렇게 레인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모듈 같은 경우는 그냥 R 호스트만 있어요. R 호스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NAT 환경으로 그냥 내부에서 다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이 칼리 리눅스의 이제 대상, 대역으로 다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메타스포이트 탭이라고 이제 빅박스라는 가상 환경에서는 이 FTP Anonymous로 접근될 수 있는 서비스가 두 개가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CIDR, CIDR 형식으로 해서 대역으로 넷마스크 형식으로 이렇게 대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역 0부터 255까지 모든 대역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잠깐 팁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setg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똑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은 똑같은데 G라고 설정을 하면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 글로벌적으로 설정이 된다는 것은 내가 요 모듈들만 사용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거를 끝나고 난 뒤에 나는 버전 정보까지 또 확인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유주 그 다음에 어슬리어스 FTP 아까 FTP의 스캐너죠. 예, 스캐너에 FTP의 FTP 버전이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쵸? 이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듈을 다른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show options를 클릭하시면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설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안에 하시면은 R 호스트가 이런 식으로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 이거를 set으로 설정을 하면요, 다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setg라고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스캐너들을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R 호스트를 이제 글로벌적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스캐너가 아니죠. 어슬리어스 스캐너에 FTP에 Anonymous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R 호스트에서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났고요. 21번 포트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킹 뭐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취약점 진단을 할 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대량의 사이트가 가지고 있어요. C클래스나 B클래스 대역으로 그렇게 있을 때 요거 대역들 FTP 있는 서비스들이 어째 익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나 있을까 라고 점검을 할 때 이렇게 활용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미리 이제 패킷을 캡처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요것을 공격을 하기 전에 와이어샤크에서 패킷 캡처하는 것들 많이 살펴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캡처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 주시면서 요 와이어샤크를 동작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캡처를 할 때 여기서 NAT 환경이면 VMnet 8번으로 여러분들 캡처를 한다고 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가상 환경에서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 요거를 선택해서 패킷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통신들은 패킷이 캡처 안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미리 캡처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동작을 할 때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set bubbles라고 있는데 요거는 true로 웬만큼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세히 본다는 것인데 옵션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고 난 뒤에 이게 결과값들이 좀 자세히 안 보여요. 그냥 공격이 됐다
라고만 나오면은 save bubbles를 true로 이렇게 옵션을 설정을 하고 난 뒤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xploit나 run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대역들이 FTP가 열렸는지 현재 모르는 상황이죠. 많은 대량의 서버를 대상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 얘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결과가 나오면은 요건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패킷 정보들이 어떻게 남는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요게 이제 패킷입니다. 요게 패킷이고요. 좀 볼까요? 여기 패킷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얘가 ARP 정보들이 좀 많이 쌓여 있죠. ARP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캐닝 돌리는 동안에 얘가 실제 테이블 정보들을 계속 살펴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하듯이 analyze 그 status 우리가 통계 정보들이죠. 네, 통계 정보에서 이제 프로토콜 정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토콜 정보를 보시면은 실제 요거 메타스프리트에서 스캐닝을 돌리면은 여기 부분에 지금 이제 우리가 FTP를 돌렸는데 FTP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율로 이렇게 찍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요. 그냥 HTTP 공격할 때보다도 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많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FTP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가 현재 접근이 되고 난 뒤에 뭔가 패킷 정보들이 있는데 뭐 횟수로 봤을 때, 패킷으로 봤을 때는 겨우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분석하기가 좀 힘들죠. 어떤 것으로 공격이 들어왔는지가 애매합니다. 수준이요. 하지만은 그냥 아, FTP라는 것이 있으니까 의심은 분명히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FTP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세이션이나 엔드포인트로 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컨버세이션으로 하면은 양방향으로 공격 그 했던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포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아, 얘가 현재 21번 포트로 뭔가 접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어드레스 정보들을 보시면은 현재 열려있는 것은 두 개인데 뭔가 접근된 페이지들은 좀 많이 있죠. 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성공했냐 아니냐 이런 패킷 정보들을 여기서 좀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하지만은 이 패킷 바이트가 그래도 몇 개가 들어있는 거, 예, 몇 개들이 상당히 좀 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패킷 정보가 좀 많죠. 다른 거에 비해서요. 그래서 요 부분 대역들이 조금은 예, 의심된다라고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트 정보들이 21번 포트 기본적으로 뭔가 스캐닝 같은 이제 대역들을 많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요 스캐닝 대역들 스캐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FTP라는 건 프로토콜을 우리가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라는 것들을 이제 골라내야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필터로 FTP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FTP 검색하시면은 현재 이렇게 FTP 패킷 정보들만 프로토콜 정보들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충 이쪽에 이제 보시죠. 이런 간단한 이제 우리가 인명 연결의 패킷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는 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인포메이션 이제 해석된 네, 헥스값 해석된 정보들만 보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됩니다. 예, 순서대로 찍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 정보부터 우선 좀 봐야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정보 위에서는 뭔가 요청을 했겠죠. 예, 요청을 하고 리스폰스가 왔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정보가 왔죠.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리퀘스트에 지금 인명 연결로 이렇게 검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패스워드가 anonymous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mozilla.com, example.com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하고 패스워드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넥팅이 됐습니다. 유저가 캔나시 로그인이 됐네요. 로그인 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VSFTP가 지금 현재 이렇게 2.3.4대역으로 했습니다. 예, 그쵸?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질라로하고 로그인 successfully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쪽 대역들 현재 리퀘스트 정보가 201번부터 해서 137번대로 지금 FTP로 로그인을 시도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패스워드 했는데 로그인 서세스풀이 됐습니다. 위에 거는 현재 로그인이 캔나시 된 것들은 나중에 확인해 볼 것 같은데 우선 로그인이 서세스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MKD라고 있습니다. 메타스포이트의 이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자동 분석 도구들 같은 것들 지금 현재 특징들을 보면은 이 메타스포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폴더들을 현재 이걸 생성을 하고 있어요. 생성입니다. 그리고 폴더 명 같은 경우에도 좀 뭔가 임의적으로 만든 뭔가 랜덤 값으로 만든 것처럼 이제 보이죠. 메타스포이트의 특징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메타스포이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이스포이트 공격 코드나 이걸 생성된 코드들을 봐더라도 뭔가 랜덤으로 생성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걸 하냐? 자기가 만들었던 것들을 삭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위쪽에 지금 현재 137번대 쪽으로 들어가서 얘가 접근을 했는데 페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페일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권한이 없다는 거죠. 예,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서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됐긴 됐는데 우리가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것만큼 예, 권한들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부여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지금 현재 148번대 148번으로 또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 다음 똑같이 패스워드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노미스가 지금 현재 SS에 대해서 권한들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MKD 합니다. 똑같이 MKD 한 거죠. 그래서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했는데 생성이 실질적으로 됐다라고 나옵니다. 디렉토리가 successfully하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권한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anonymous에 대해서 권한까지 있는 겁니다. 빅박스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얘가 successfully 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메타스프리트에서는 아 얘는 FTP에 익명으로도 연결이 됐고 내가 쓰기 권한이 되는구나 까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이제 알려줄 수 있겠죠. 이런 리스판스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RMD를 해가지고 자기가 생성했던 것들을 지웁니다. 지워요. 그래서 이제 FTP 서버 로그 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anonymous 익명으로 연결됐던 정보들 성공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폴더들을 만든 그 흔적들도 있겠죠.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이 메타스포이트나 그런 공격 도구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특정한 폴더나 아니면 특정한 파일들을 생성을 해서 우리가 웹쉘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백도어를 올려가지고 뭔가 인스포이트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여지들이 나오겠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아래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이 예,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요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티스에서 그러면 이제 뭐를 좀 더 볼 거냐면은 이 플로우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플로우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킷 정보들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그래픽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 그래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전체 패킷이에요. 요 전체 패킷이고요. 왼쪽에 리미트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필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필터를 했던 요 FTP 있죠. 요것만 나와요. 요것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어차피 쭉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분석할 수 있으신 분들은 금방 분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FTP 플로어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것들을 바로바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 패킷 정보들이 어떻게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하고 주고받았는지 포트별로 서로 주고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쪽 이제 해석이 커미트가 나오겠죠.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사실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하고 난 뒤에 정보에서 툴즈에 보시면은 크리덴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중요한 이 패킷 정보 안에 현재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냐 계정 정보들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이요. 이 계정 정보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냐 없냐를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의 패킷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제 뭐 팔로우의 TCP 스트링이나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기보다도 이 툴즈에서 크리덴셜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유저 정보들, 예, 유저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평문으로 통신되고 있는 정보들이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로 직접적으로 두 개의 대상으로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보고 이제 패킷 정보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에서 결과들을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요. 그래서 칼리눅스 쪽의 결과들을 아까 돌리는 거 보면은 아직도 현재 동작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끝났죠. 저는 미리 이제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하고 분석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아까 캡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예, 그때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결과 값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쭉 좀 내리시면은 예, 이게 대역별로 좀 나눠가지고 얘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타스플로이트에서는 자기가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플러스로 해가지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3개 정도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거요. 예, 3개 정도가 나옵니다. 예, 자기 자신 것까지 해서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메타스플로이트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 예, 분석하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도요, 와이어샤크 활용법이나 메타스플로이트 활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